부천 원예농협 조합원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종합청사가 준공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부천 원예농협 이종근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 원예농협 종합청사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해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부천 원예농협 종합청사는 하나로마트와 금융점포, 문화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병원 회장은 축사에서 종합청사 준공을 기점으로 부천 원예농협이 한 단계 더 도약해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